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9월 28일에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의 세부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앞으로 종단 인사를 교구별로 고르게 안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선수단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습니다. 여의주 물고 승천하라는 스님 덕담에 불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외교 활동에 나서 한일 문화 교류의 초석을 다진 삼형대사의 발자취를 짚어봤습니다. 삼형대사 외교길 탐방단이 일본 교토사를 방문해 민간 외교사절로서 삼형대사의 활약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의 비구니 명찰 진관사를 이룬 무의당 진관스님의 열반 8주기를 기리는 추모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BBS 뉴스 수문절을 찾아서는 도심 속 정원 같은 사찰이자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의 앞장서는 부산 도림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국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오는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제 선명상 대회 일정 등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직 개편과 관련해 종단 인사 등을 교구별로 고르게 안배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구장 스님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9월 28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3만 명 규모의 종단 최초의 연합 수계 법회와 600명 스님들이 참여하는 승보 공양 법회를 엽니다. 이어 오후 5시 로시조안 헬리팩스와 툽텐 진파, 차드 맹탕 등 해외 유명 명상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마음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 선 명상 대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진우 스님의 주재하에 실시되는 선 명상 실천과 함께 저녁 7시 국민음악회는 새롭고 젊은 불교를 대내외에 알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가을 전국 불교도 대법회를 광화문에서 장엄하게 개최하려 합니다. 수계법회와 또 승보공양 그리고 또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 등 크게 이제 3부로 나뉠 텐데요. 또 저녁 공연에는 새롭고 젊어진 불교로 화려하게 선보일 그런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정이 공유된 교구본사 주지회의에는 대리 참석을 한 월정사와 불국사, 백양사를 제외하고 모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함께했습니다. 교구장 스님들과 일일이 직접 인사를 나눈 진우 스님은 종단의 인사 등 모든 부분을 교구별로 고르게 안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우 스님은 늘 방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하며 교구장 스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종단의 인사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구별로 고르게 그렇게 안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그런 건의나 또는 뭐 조언, 충고 늘 제가 방문을 열고 있겠으니까 뭐 전화도 좋고요. 이에 앞서 9월 10일에는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종의 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94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직 개편과 국제 선명상 대회 등의 성패는 향후 37대 집행부의 성과와 종단 운영 동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삼원 체제를 총무원 중심의 일원 체제로 통합하는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총회 종단 미래 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그제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중앙종무기관의 세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총무원장 스님 직속기구로 조계종 연구소와 홍보실,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 사서실을 두고 종무행정부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1부실과 18국으로 개편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포교국, 신도국, 사무국을 전법국과 신도국 이원화 체제로 구성하고 불교 콘텐츠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투기는 총무원과 교육원의 업무를 포괄하는 수행교육부를 신설해 승적관리와 교육행정지원 등을 함께하며 스님이나 사찰의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2024 파리올림픽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가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봉행됐습니다. 유도와 배드민턴, 역도 등의 불자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거둬 국민 기대에 보답할 것을 다짐했고 스님과 불자 체육인 선배들은 힘찬 격려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그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 2024 파리올림픽. 우리 선수단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막 담금질에 한창입니다. 컨디션 조절과 함께 멘탈 관리도 중요한 이 시기에 불자 선수들이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얻기 위해 선수촌 법당을 찾았습니다. 조계종 체육인전법단은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법당에서 2024 파리올림픽 선전 기원법회를 열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포교원장 선업스님은 물고기가 변해 용이 된다는 어변성룡의 대표 선수들을 빗대어 올림픽에서 여의주를 획득해 최고의 용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여의주를 만약에 획득하게 되면 전 세계에 어마무시한 용 중의 용인 거예요. 여러분은 벌써 용이에요. 너무 멋진 분들이에요. 최고예요. 스님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엄청난 인물임을 확인하라며 스님과 체육인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스님들께서 매일 기도할 거예요. 매일 시간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서 이렇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일심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쓸 거거든요.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유도대표 이혜경 선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석연차는 실격패 판정을 이겨내고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스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며 국민들의 응원에 보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불자셔서 이제 매번 저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선촌에도 법당이 있는 걸 알고 저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자 준비한 만큼 결과로 돌아올 수 있게 국민들의 응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오겠습니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실격 판정을 받은 뒤 눈물을 쏟았던 역도의 김수현 선수도 특유의 긍정 에너지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불교의 도움이 컸다며 메달 획득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훈련하고 좀 마음 좀 내려놓고 잡고 싶을 때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도쿄 때 받은 그런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텨서 또 파리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목표 다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 선수는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자연히 따라올 것을 믿는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법회를 마친 뒤 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선배 불자 체육인들은 후배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진심을 담은 응원을 전했습니다. 파리올림픽! 화이팅!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올림픽. 우리 불자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펼칠 감동과 환희의 드라마에 벌써부터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P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평생 수행과 전법에 헌신했던 무위당 진관스님을 기리는 추모다례제가 스님의 주석처였던 서울 진관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진관사는 어제 경내 함월당에서 전국 비구니회 원로회 부회장 명수스님과 전국 비구니회장 광용스님, 진관사 회주 개호스님과 주지 법회스님 등 4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관스님 원적 8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열심히 수행정진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비와 지혜로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때쯤 되면요 항상 제가 묵묵하고 은사스님께 잘못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마음뿐입니다.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진관스님은 1963년 진관사 주지로 부임한 뒤 43년간 주석하면서 6.25 전쟁으로 전소된 도량을 중창하고 세계적 위상을 갖춘 비구니 명찰로 일궈내는 데 초석을 놨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 마곡사가 경주 남산 말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마곡사는 지난 2018년 한국의 산지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삼영대사는 전란 이후에는 뛰어난 외교술로 조선과 일본 간 화해와 평화를 이끌어냈는데요. 최근 일본을 찾은 삼영대사 외교길 탐방단은 조선통신사의 기반을 다지고 문화교류 시대를 열게 한 삼영대사의 역할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삼영대사의 업적은 현재 우리 정치나 외교에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경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삼영대사 일본 외교길 탐방단의 발길은 교토 본법사로 향했습니다. 첫날 흥성사에 이은 다음날 일정인데 삼영대사가 문화적 교류를 펼쳤던 사찰입니다. 과거 화재를 겪으며 많은 자료가 소실됐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다만 본법사 주지의 안내로 삼영대사가 머물렀던 공간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의 方に 이끄라가 쇼온타이시가 오미에になって そういう 日本との国交をしようということが少し書き残されているようですが、ほとんど資料がなく、大変に残念に思っております。 대사는 본법사에서 일본 고승들과 문화 교류로 양국 간의 평화와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도쿠가와 이에와스의 협상을 통해 조선통시사 교환의 시초를 만들었습니다. 탐방단은 이어 오사카로 향해 삼영대사와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탐방단 일원으로 함께한 삼영대사의 후손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특강을 통해 외교사적으로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고 수평적 교린관계로 국제질서를 회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영대사가 끼친 그 선한 영향력이 그 다시 조선통신사가 재개되면서 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모두 이 조선통신사들이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된 기본적인 그 토대, 그 바탕을 제공했다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그 바로 요지입니다. 특히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 도쿠가와의 담화를 통해 일본과의 수평적 교린관계를 이끌었던 삼영대사의 탁월한 정세 판단과 외교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일본 고승들과의 교류와 더불어 당시 도쿠가와의 신임을 받고 있던 가토 기요마사로부터 설부화상으로 칭송받은 점 등을 예로 들며 민간 외교 적임자로 당시 덕망 높은 고승 삼영대사를 주시했습니다. 국제 정치 외교사 측면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삼영대사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 인류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한국 내 평화 노드와 일본 내 평화 노드를 병행해서 문화상품으로 만들어가는 작업도 계속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영대사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평화사절로서의 역할과 조선통신사의 개척자로서의 기여를 되새긴 이번 탐방은 양국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탐방단은 조선통신사의 여정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삼영대사의 위대한 평화 로드에 대한 가치 재정립과 상호관계 복원에 대한 뜻을 함께 모으며 일정을 회향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불교계 언론과 교육기관의 양대축인 BBS 불교방송과 동국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성기홍 BBS 사장 직무대행은 어제 동국대학교 로터스홀에서 윤재웅 동국대 총장과 만나 양 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불교 발전과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수 등 전문적 역량을 지닌 교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것을 비롯해 동국대 재학생의 현장 실습 지원 등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현재 문화의 변화, 공간의 변화, 역사의 변화를 지금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MOU를 통해서 역사,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우리 종단의 이 역사를 비어있는 공간에 잘 담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한국 불교가 중흥을 하고 동국대학교가 발전하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의기투합해서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데 서로 공감을 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도 좋고 불교 방송사도 좋을 서로에게 좋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획 아이디어들을 많이 마련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앞서 진행된 차담에서 두 기관은 동국대 출신 연기자, 배우들을 비롯해 스타성 있는 교수를 발굴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뜻을 모으고 학내 불자 재학생들에게도 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테마가 있는 릴레이 기획 리포트 숨은 절을 찾아서 오늘은 지구를 살리는 환경운동 실천 도량 부산 도림사를 찾았습니다. 도심 속 정원 같은 사찰이면서 부산 지역 녹색 사찰 1호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데요. 부산 BBS 박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환경보호의 메시지를 다양하게 전하고 있는 부산 도림사. 버려진 폐현수막을 활용해 만든 지구사랑 가방만 3,000개가 넘습니다. 장마철인 요즘 폐현수막을 건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구사랑이 생명 존중이고 곧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을 막을 순 없습니다. 도림사는 신도들과 개인 물컵 사용하기 등 부산 지역에서 녹색 사찰 만들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제6회 불교환경연대 녹색 사찰대회에서 우수 사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못내 아쉬움이 남는 건 도림사의 울림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일회용주리기 한번 했었잖아요. 정부에서 하다 철회했죠. 그때 힘이 다 빠지더라고요. 혼자 하는 것보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니까 다 마스크 쓰고 일회용 안 쓰고 했잖아요. 이거는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도 뭐 많은 이슈가 돼서 하고 있지만 다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운동 실천 도량인 부산 도림사는 지난 1958년 박명복 보살이 창건한 곳입니다. 당시 구불산 구원암으로 불리다가 1984년에 도림사로 개명돼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직할교구 말사로 등록됐습니다. 그 뒤 1992년 6월에 정찬 스님이 인수해 무너져가는 도량을 정비하고 수선한 뒤 지금의 도심 속 도량으로 키워왔습니다. 1995년부터 20년 동안 어린이 법회와 청소년 법회를 이어왔지만 주변 재개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사찰도 좋지만 나는 여기 도림사가 극락세계처럼 아미타경에 보면 많은 꽃들이 출현하거든요. 뭐 정말 극락은 뭐야? 그대로 최고의 낙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서 여기가 극락세계다 생각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 가꾸고 있어요. 이 밖에도 코로나 때 마스크 기부, 하루 1,000원 불전 모금의 가치를 군법당 불사와 함께 수해 피해 지원, 장학금 전달 등으로 전하면서 자비 나눔 실천으로도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는 부산 도림사. 도심 속 시민들의 마음의 안식처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사찰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대중화를 이끌어나갈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 22명이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지난달 25일 서울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제14회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을 열고 자격시험 합격자 22명에게 자격증을 전달했습니다. 문화사업단은 2015년 사찰 음식 전문 자격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사찰 음식 전문 조리사 482명을 배출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자격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국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사 학위 과정 듀이카의 불교 동아리 반야듀가 창립을 알리고 기념 법회를 열었습니다. 동국대 듀이카는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불교 동아리 반야듀의 창립 기념 법회를 열고 동아리 활성화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반야듀는 지혜 중에서도 최상의 지혜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동국의 큰 수레바퀴 중 한 축을 담당해달라고 격려와 당부를 전했습니다. 반야듀 박수정 회장은 지도법사 견명스님 지도 아래 모두 95명의 듀이카 재학생들이 매달 명상과 템플스테이, 불교영화 감상 등의 전법 활동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7월 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